네, 마이 스포츠 채널 스포티비를 통해서 e스포츠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MVP 인비테이션을 16강 3경기 현재 3대1로 좀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네요. 네, 분위기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경기 패턴 자체가 김민철 선수에게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이제 경기를 가져간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대저그에서 일반적이지 않았던 상황이고 정말 보기 힘든 장면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오히려 잦은 그 빈도수로 이제 높은 빈도수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그런 스타일의 유형은 모두 다 김민철 선수가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무난하게 또 뭐 평범하게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세한 쪽은 계속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현재 매치 포인트에 몰려있는 상황 과연 5세트를 기점으로 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5세트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5시 빨간색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11시입니다. 파란색 저그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경기의 양상 자체가 김민철 선수에게 좋은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야구를 보게 되면은 여러 유형의 이제 경기 패턴이 나오긴 한데 좀 보기 힘든 그 패턴 하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네. 서로가 점수를 못 내다가 9회 초나 9회 말에 어느 한 선수의 홈런으로 딱 거기서 경기 끝나는 이런 패턴 흔하지 않는데 결국 그런 패턴으로 이재동 선수는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두 번째 경기부터는 양 팀이 이제 뭐 서로 뭐 번트도 대고 뭐 안타 치고 서로 그렇게 공 번져놨는데 투수력 자체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타자의 밸런스 자체가 압도적으로 김민철 선수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평범하게 서로 이제 점수를 주고받는 그런 일반적인 양상의 경기를 김민철 선수가 계속 따고 있다는 점. 이 점은 확실히 이재동 선수로 하여금 정말 그 첫 번째 경기와 같은 그 홈런 타자가 빨리 또 나와주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재동 선수는 스몰볼보다는 좀 롱볼 위주의 경기 운영을 좀 그렇죠. 하면서 큰 거 한 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오늘 이제 부터 한국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두 선수의 이 경기를 또 야구에 비유하니까 좀 색다른 면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김민철 선수는 경기의 지금까지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의 한 방 거는 그런 야구 자체를 피했죠. 네. 사실 상대가 뭐 1번부터 9번 타자가 있는데 4번 타자를 제외하면은 득점력이 거의 제로다. 그러면 그 선수들 상대는 다 승부를 걸고 딱 한 명의 그 거포를 상대로는 그냥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김민철 선수는 이재동 선수의 승부수 자체를 유연하게 피해버리면서 이제 서로의 그런 그 주고받는 그런 난타전에서는 오히려 김민철 선수가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앞마당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역시 정찰에 성공을 했고 저희가 이제 또 잠시 후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이어지는데 네. 편하게 이렇게 e스포츠를 보시다가 자연스럽게 챔피언스 리그를 또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아약스랑 맨시티 정말 이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 같은 이 D조에 속해 있으면서 죽음의 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재밌는 경기도 있고 첼시와 또 맨유 첼시와 맨유가 붙는 건 아니지만 첼시는 샤우타르 그리고 맨유는 이제 브라가와 경기를 네. 하게 되는데 또 e스포츠를 보다가 바로 이어서 축구 경기를 보면은 또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그 평소에는 이제 채널을 바꾸면서 이제 시청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다가 조금 이제 재밌는 거 보고 싶어서 이제 개그 프로그램 보고 싶으면 또 채널 바꾸고 이런 식인데 e스포츠를 보다가 스포츠를 본다. 스포츠를 보다가 e스포츠를 본다. 과거에는 조금 생소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드디어 이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이 됐고 스포티비를 통해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또 이번 주말에는 이제 유로파 리그도 진행이 되는데 네. 그날도 뭐 유로파 리그 보고 또 VOD로 또 다시 한번 이 MVP 인비테이셔널도 보고 말이죠. 그렇죠. e스포츠와 스포츠를 네.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뭐 트위터도 하고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또 항상 그 들으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특정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특정 선수를 좋아합니다. 이런 선수와 비슷한 이미지의 선수가 혹시 스타크래프트 2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네, 저희가 또 이제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그런 뭐 질문, 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뭐 저희에게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e스포츠 외국 중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3인 체제가 좀 네. 이제 정형화된 틀로 잡혀 있고 외국은 이제 2인 체제로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본인의 어떤 트위터 계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해서 e스포츠 팬들과의 거리를 굉장히 좁히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화용제술도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네. 트위터 계정을 한번 또 공개를 해주시죠. 가능합니까? 네. 저는 그 계정이 이제 기사도인데 네네. 한글로는 안 되고 이제 GISATO 이렇게 됩니다. 네. 많이 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막팔로 네. 같이 응답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레인,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레인은 비를 뜻하는 레인에 S가 7개가 붙습니다. 잘 써야 됩니다. 네, 레인스 이렇게 되는데 팔로우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마파를 하고 여러분들의 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리고 재밌는 중계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 선수가 뭐 오하나에서 초반부터 앞마다 확장 이후에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눈치만 보면서 탐색전이죠. 탐색전 네. 해주면서 일벌레 꾸준히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민철 선수가 먼저 다시 한번 칼을 빼듭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지만 살짝 보려고 했는데 네. 맹독충 보자마자 그냥 안전하게 빼버렸죠. 네, 가시촉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수비 타워가 구축되어 있는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었습니다. 번식지 거의 전환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김민철 그러면서 바퀴 속을 네. 이재동 선수는 그에 반해 네. 번식지가 좀 더 빠른 상황에서 감염 구덩이를 일찍 채워주고 있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재동 선수는 이전 경기에 김민철 선수의 빌드를 따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전 경기 때도 김민철 선수가 가장 먼저 이제 감염충을 조금 일찍부터 이제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동 선수가 오히려 먼저 이거 감염충 빨리 준비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이 한번 쭉 내려와보고 감시군주 밀어넣으면서 상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제2 확장기 쪽을 공략하네요. 좋아요. 네. 이거 첫 번째 경기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이제 가져갔을 때 김민철 선수의 추가 확장을 한번 제대로 끊어주다 보니까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이 그러한 양상에 한번 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건 결국 이재동 선수가 첫 번째 경기와 같이 자원력을 바탕으로 한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확장기지 봤어요. 한번 이제 김민철 선수는 확장기지를 취소했고 이재동 선수의 제2 확장기지는 아직까지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재동 선수는 수비만 잘해주면 됩니다. 지금 김민철 선수가 자신의 확장 타임이 한번 끊겼기 때문에 지금 바퀴 다수를 생산해주면서 이번에 한 번의 공격으로 이제 상대를 몰아붙이게 될 생각 정말 김민철 선수는 공격 이재동 선수는 한 번의 수비면은 이 경기를 가져가기 충분합니다. 네. 바퀴 올라갑니다. 김민철. 근데 좀 막기 어려운 거예요? 이재동 선수의 시야에는 들어왔습니다. 네, 바퀴는 이게 5분 대기 조라서 네. 그냥 투입되는 즉시 활약이 됩니다. 일단 잠깐 대기 점막 바깥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충원병력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이재동 선수 뭐 하고 있나요? 병력이 네. 너무 적게 나오는데요. 저글링 그리고 바퀴 소수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지금 이재동 선수가 자원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800명 넘게 막 쌓이고 있었는데. 네. 이거 미리미리 에볼렘 상상 같은 거 신경 못 써줬나요? 진균 번식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김민철 선수의 이 병력의 규모, 양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지금 딱 묶어두고 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군주가 좀 오염을 시켰고 자, 여기서 추가 공격을 해주면서 쫓아내야 되는 이재동 선수인데 네네. 한번 그래도 아이고 병력은 줄을 이어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재동 선수 강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동 선수는 확실히 확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2 확장기 쪽을 공략했던 김민철 선수가 다시 한번 병력을 집합시켜서 진균 러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균 에너지가 없는데 괜히 왔나요? 네. 감염충 잡히는 거 큰 손해죠. 약간 아쉬운 컨트롤이 보였던 이재동 선수 감염충이 걸음 하나 살려라 뒤로 도망가고 있고 네. 김민철 선수는 이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동 선수가 무엇이 안 좋은 것이냐면은 처음부터 감염충을 가장 먼저 신경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쓴 감염충이 끊겨버리게 되면은 바퀴 대 바퀴 싸우면서 다소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바퀴만으로 역습에 똑같이 데미지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의 병력도 많이 내려왔어요.
김민철 선수가 본진 네. 안으로 몸을 피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당장의 눈에 보이는 병력은 이희동 선수가 훨씬 많은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싸움에서 무언가 이득을 거두고 자, 전리품을 챙겨야 되는 것이 이재동 선수라는 네. 겁니다. 제이왁상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자,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민철 선수의 확장을 두 번 연장하는 데 성공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은 이재동 선수가 분위기 확실히 따라 잡았나 싶었더니 또 잡히네요. 네. 초기에 성과를 거두고 올라가려는 이재동인데 그것을 돌려세우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선수의 병력을 끊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럴 때 분명히 이재동 선수의 득점을 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신내서 하이파이브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네. 바로 상대가 이제 골 물고 자신의 그 골대를 향하고 있는데 네, 골키퍼가 없어요. 하이파이브로 세리머니하러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너무 기분 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 끝날 때까지 상대 지지를 받아낼 때까지 네. 집중해서 수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머니를 또 너무 과하게 하거나 그 기분이 좋아서 쉽게 말해서 좀 자두치된 모습을 보이다 보면 또 심판한테 네.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점들을 지금 주의해야 되는 이재동 선수겠고요. 넓게 병력을 배치시켜놓고 있습니다. 아까 또 감시군주가 싹 들어와서 오염을 한번 거는 모습이 나왔던 김민철 선수 네. 이번에는 정찰을 하고 감시군주는 전사를 했습니다. 네, 감시군주의 오염이라는 스킬은 이제 건물에게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그 건물의 능력 자체를 일정 시간 동안 그 막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생산을 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그 생산 자체가 막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는 또 업그레이드 건물 자체가 막히고요. 방금 또 업그레이드 상황이 잠깐 잡혔는데 김민철 선수가 한 단계 앞서 있는 상황 이것이 또 네.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공 2업의 김민철, 그렇죠. 공 1업의 이재동 선수의 병력들입니다. 거의 이제 두 번 정도 확장을 견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뭐 스코어를 보면은 현재 이재동 선수가 이번 경기만큼은 2대 0 정도로 이제 네네. 그 리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결국 김민철 선수가 한 번에 뭐 3점 슛 이 정도의 이제 득점을 하지 않는 이상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 네.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이재동 선수이긴 하지만 여기서 좀 조심할 거 있습니다. 네. 인구수가 174대 146으로 훨씬 더 많아요. 이때 이재동 선수가 또 이득을 거두면서 이 유리함을 고쳐야 되는데 어영부영 시간 주게 되면 상대를 힘을 비축해서 결국 강력한 카운터펀치를만 날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무시하면 이재동 선수 훅 갑니다. 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1군의 숫자도 그렇고 히드라리스크 굴까지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 뭐 잠복 진화도 곧 있으면 완료가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대0 상황, 축구에서 2대0 상황은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한 그렇죠. 골만 더 따라붙게 된다면 2대1이 되니까 이재동 선수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하정 5개 확장 이제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이재동 점수차를 더 벌리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때 GSL 코데이 3라운드 경기에서도 그때 박수호 선수도 네.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득 계속 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런 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가 역전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유리하다곤 하지만 또 경기 흐름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 그만한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2세트, 3세트, 4세트에서 어느 정도 네. 아, 이 선수가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구나 하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지금 이재동 선수의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양 선수의 병력을 비교했을 때 바퀴의 수가 김민철 선수가 조금 더 많고요. 네. 그리고 감염충도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이유가 일벌레 차이 때문이에요. 지금 일벌레가 약 10기 정도 차이가 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실질적인 병력은 김민철 선수가 훨씬 더 눌러줄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 이재동 선수가 자신의 인구수 200이라고 신나서 바깥쪽에 나갔다가 가시쪽수와 같은 건물에 직원이 없는 곳에서 싸우게 되면 오히려 대규모 교전에서 패하고 그대로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재동 선수는 가시쪽수를 지으면서 수비에도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네요.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이건 잘해서 있네요. 상대의 확장을 두 번 견제해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잠복 저글링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또 방해해주고 있고요. 네. 저기다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글링이란 유닛이 지금 방해해주는 역할이 이었고 네. 그것을 또 처리하면서 바로 확장기지를 가져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이럴 때 팽팽한데 자원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갈 때는 무조건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견제를 주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생각하기 어려운 업그레이드를 갖춰준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테크 상황에서 이제 본진의 건물들을 조금 더 추가적인 이제 준비를 해주는 것. 네, 군락 3단계 이제 준비해 주는 건데 네. 결국 이지동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비를 계속해 주면서 군락 자체를 조금 더 일찍 준비해 주면서 뭐 고급 병력을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더 눌러준다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염충입니다. 전복을 해서 또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건 확실한 건 분명히 중반까지 이동 선수가 유리했거든요. 네. 근데 유리했을 때 별 움직임 없이 이렇게 가면은 뭐 여전히 분위기 나쁜 건 아니긴 한데 분명히 이제 상대 김민재 선수는 이제 해볼 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이 스포츠 경기에도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 그 흐름을 확실하게 갖고 경기를 끝내지 못하면 상대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네. 땀꿈만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사실 제가 이전에는 뭐 골로 2대 0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아니게 된 겁니다. 그냥 두 번 골을 넣을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분위기 좋은데 상대 유효슈팅 없는데 라고 신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은 결국 0대 0상황에서 딱 한 골이면 됩니다. 네. 김민철 선수는 딱 한 번만 이득 보면은 경기 완전히 이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딱히 이재동 선수가 이제는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병력 규모 만만치 않고 거의 뭐 이제 202 선수 다 차고 있는데 이종 선수는 아직 190이 채 안 되는 인구수 업그레이드에 이제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된 김민철 선수고 역시 이재동 선수도 공 2업 방 1업입니다. 네, 업그레이드는 이제 슬슬 이재동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네. 한 가지 큰 변화를 주기 위해 김민철 선수가 땅굴망을 준비해주고 있죠. 네네. 이건 이제 출구와 입구만 정해주면은 순간에 그런 그 이동 과정 이런 거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적진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수비 진영에서 한 번에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는 킬패스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킬패스를 네.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골대 앞에 떨어지는 크로스죠, 이건. 네네. 이건 근데 그냥 발만 툭 건드려도 골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뚫렸습니다. 자, 일단 크로스 던져 찾고요. 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던져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정규이죠? 네. 정신없이 상대를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민철. 아, 이건 이재동 선수에게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재동 선수가 수비에 전혀 문제없이 이런 교전 해주게 되면 다시 경력 뽑으면 그만이지만 지금 본진 난리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맞게 되면 지금 여기저기 다 뚫린 거예요. 들어왔어요. 골키퍼 1대1 상황 만들어졌습니다. 공격수가 굉장히 많죠. 크로스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엄청난 공격수들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영 자체가 이제 이재동 선수가 자신의 본진인데도 진영이 훨씬 안 좋습니다, 지금. 네. 마치 여기가 김민철 선수의 진영인지 아니면 이재동 선수의 진영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민철 그렇죠. 선수의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동 선수의 골대 앞인데 골키퍼 한 명만 서 있고 수비수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 거의 그거에 맞서는 상황이고요. 네. 자, 본진을 흔들고 그리고 앞마당까지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아, 이게 누구의 골대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점령당해졌는데, 네. 당해버렸는데. 아, 그 좋았던 분위기를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네, 조금 잃게 되네요. 허무하게 유리해서 경기를 끝낼 수 있던 상황이 분명히 이재동 선수에게는 있었는데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동 선수가 지금 러시를 감행하고 있네요. 네, 땅굴망을 통해서 공개 가담했던 10명의 선수가 바로 또 네, 아군의 골대로 순간 이동해버렸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재동 선수의 회심의 역습도 막힐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김민철 선수는 공격에서도 재미도 보고 수비도 또 완벽하게 뭐 약간의 피해는 있긴 했지만 해내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재동 선수가 방금의 공격으로 상대 부하장을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이득을 봤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결정적으로 이재동 선수는 핵심 건물이 파괴돼버렸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켜놨던 본진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생산 건물도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지금 이재동 선수는 이전에 이제 눌러줬었던 업그레이드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김민철 선수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재동 선수는 지금부터 전술을 다시 짜고 빌드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내려갑니다. 마지막 교전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재동 선수도 이번 공격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막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네. 계속 감염된 테란을 소환하고 있는 두 선수. 누가 먼저 감염된 테란이 밀리냐인데. 네. 자, 일단 그 공격갔던 바퀴들이라도 돌아와야 되겠는데요, 김민철 선수는. 네. 이재동 선수가 또 힘을 선수. 냅니다. 밀어붙이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병력의 양인
김민철 선수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이구수가 김민철 선수가 더 많아요. 뒤쪽에서 한번 몸을 웅크리고 있는 김민철 선수. 아, 감염충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6기 정도가 보이고 있는데. 네, 숨통을 거의 다 조였는데 풀리네요. 조금씩 네, 이지동 선수의 손에 힘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의 또 선수 병력들이 이지동 선수의 확장기 쪽을 공략해주고 있었고요. 네, 뭐 이지동 선수는 뭐 나름대로 회심의 안발을 걸었는데 부족했어요. 팔의 네.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김민철 선수의 상대 기술을 풀어내고 네,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뀐 상황이죠. 다시 한번 반격의 준비. 김민철 선수입니다.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동 선수가 한 차례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김민철 선수는 파괴되었던 확장을 복구하는 데다가 자신의 주요 영역 자체가 뭐 그렇게 비율이 깨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감염충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 감염충들은 에너지를 다시 모으면 또다시 감염의 테란, 진규문식과 같은 그런 그 스킬을 쓸 수 있기 때문에도 시간은 김민철 선수의 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천천히 템포 조절하고 있는 김민철.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다시 촉수를 대동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수비를 할 수 있는 수비 타워를 들고 네. 건물인데 그냥 들고 그렇죠. 내려오는 거거든요. 골대 옆에 허수아비를 몇 개 세워놓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골이 날아올 때 그거에 맞고 튕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이재동 그렇죠. 선수는. 그것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이재동 선수는 순수하게 선수 대 선수로 싸워서는 좀 답이 없고요. 정말 네, 최대한 많은 허수아비 세워서 그걸로 일단 시간을 끌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재동 선수의 병력들 가시속수까지 추가가 돼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그렇다고 허수아비를 상대 골대 앞에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의 병력도 꽤 되기 때문에 상대의 그런 의도를 순순히 또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돌아가네요. 이재동. 그렇죠. 이제 업그레이드 차이가 다시 또 역전인데요. 이재동 선수가 먼저 신경 써주면서 공이야 방해를 눌러줬었는데 추가적인 공사마 방사법을 눌러주기 전에 그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주고 있었던 건물이 모두 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김민철 선수가 업그레이드 상황을 다시 또 뒤집어내는 네,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네. 03, 방 1업의 김민철. 잠시군주를 밀어넣는, 이건 뭐 여유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그렇죠. 뭐 이제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상대의 3단계 건물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상대가 얼마만큼 2단계인지 3단계인지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이정 선수가 2단계를 준비 중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반대로 김민철 선수는 여유가 있죠. 상대가 나는 3단계인데 상대는 이제 2단계. 네. 바퀴를 쭉 찍어줬던 이재동 선수고요. 감염구덩이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이재동 선수가 184, 그리고 김민철 선수는 182. 뭐 비슷한 흐름, 인구수만으로는 좀 비슷한 인구수 유지하고 그렇죠. 있네요. 일단은 김민철 선수가 좀 유일한데 다시 또 이전 상황과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김민철 선수는 지금 이득을 어떻게든 또 봐야 되고요. 네. 반대로 이재동 선수는 3단계 건물이 파괴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기울어졌으나 결국 다시 또 3단계를 준비하게 되면 또 판세를 5대5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네. 방금 이제 화면에 잡힌 것은 김민철 선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재동 선수가 추가 확장, 11시 쪽에 확장을 가져갔다는 정보를 입수를 못해서 네. 그래서 김민철 선수는 그냥 안전하게 뭐 경기를 뭐 무난하게 조금 수비하면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재동 선수는 200을 다시 한번 채웠고 한 차례 더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그 대 저그 경기치고는 경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네,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재동 선수가 이제 공사업 방사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견제당해서 건물 깨지면 많은 수의 감염된 테란이 들어와서 확장기를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군락시켜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3단계 준비했는데 그런데 또 양 선수 또 정면 싸워버리고 있고요. 깨지기 직전 여러 곳에서 계속된 산발적인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는 그냥 확장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데 네. 자, 이게 데미지네요. 두 선수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전 경기와 비슷하죠? 근데 이거 이재동 선수 무리했어요? 네. 이게 맷집을 해줘야 될 애들이 왜 앞으로 가가지고 진균번식이 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김민철 선수. 역시 이재동 선수도 진균번식으로 응수를 하고 있고요. 이거 그냥 이재동 선수 상대 확장만 파괴하고 그냥 빼는 게 어땠을까 싶었었는데 네. 이번에 공격을 조금 크게 무리한 겁니다.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두 선수의 교전. 김민철 선수가 밀어붙이는데요. 압도적입니다. 네. 이것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올라가서 상대의 확장 하나 정도는 무조건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남아있어요. 김민철 선수 올라갑니까? 올라가는데. 무조건 올라가야죠? 네. 올라가지 말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서 이재동 선수도 분명히 좋은 흐름을 잡았을 때 끝내지 못해서 경기를 지금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지금 올라가서 경기를 끝내야 합니다. 네, 이건 김민철 선수가 못 먹어도 고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과 사돈과 8천이 말려도 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잠깐 대기. 네. 근데 이게 11시 확장을 몰라서. 제 김민철 선수가 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네. 11시 확장을 가도 되는데 알고 있는 곳이 여기다 보니까 뭐 여기로 왔네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 계속 던지면서 압박을 네. 가하고 있고 진규범식 들어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김민철 선수. 네, 뭐 이쪽은 조금 수비가 들고 있었던 기지이긴 하지만 워낙에 네, 많은 그 경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김민철 선수의 이번 공격 유효하고요. 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 정도 되면 이동 선수가 이제는 좀 버티기 힘들지 그렇죠.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그레이드 상황은 결국 따라잡지 못했죠. 이동 선수는 계속해서 공격 방역인데 네, 공격력 3단계 방어력 1단계를 준비한 네, 김민철 선수의 활약 자체를 감당이 좀 어렵고 네. 이쪽 기지까지 뚫리게 되면 결국 이동 선수는 추가 병력을 확보할 만큼의 힘은 거의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재동 선수의 바퀴, 뭐 10개가 채 안 되는 병력인데요. 네. 아, 이재동 선수가 그 이전에 파고들었는지 좀 의문이네요. 11시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의 자원줄만 끊어주고 빼주면은 결국 김민철 선수는 추가 자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5분 전 병력이 지금 그 병력 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재동 선수는 병력을 더 눌러주면서 훨씬 더 많은 그 양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네. 축구에서도 보면은 이게 한 번의 패스가 네. 찬스냐 아니냐를 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이거 아쉬운 판단 하나가 결국에는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GG를 선언하게 되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5세트에서 마저도 김민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2, 3, 4, 5세트 내리 따냈습니다. 대단한 저력이 엿보이는 김민철 선수네요. 네, 김민철 선수의 정말 그 뚝심, 네, 정말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을 이제 해내는 방법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이제 이재동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경기였었죠. 네. 분명히 자신의 진영의 수비수들이 아직 골대에 배치가 안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미드필드 쪽에서 좀 시간을 서로 이제 공을 주고받으면서 끌어주고 조금 이제 체제가 갖춰졌어요. 때 그때부터 공격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당장 상대 골대가 조금 비어 보인다는 느낌으로 한번 과감하게 전원 공격 한번 했다가 네. 그냥 바로 역습. 네, 그냥 그 뭐 한 번의 크로스에 완벽히 이게 경기를 내줘 버리는 어찌 보면은 그 잠깐의 욕심이 치명적인 패배를 만들어 버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이제 4대 1로 끝이 났는데 김민철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1세트 출발은 나쁘지가 않았던 이재동 선수인데 그렇죠. 2, 3, 4, 5세트 내리 내주면서 패배를 하게 됐고 특히 마지막 경기였던 오하나에서의 경기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땅골망을 활용하는 이런 전술 전방에서 후방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롱패스 연결이 아주 눈부셨던 김민철 선수였어요. 이재동 선수는 실질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탐색만 하다가 딱 한 번 제대로 붙는 경기 그런 그 경기 양상으로는 첫 번째 경기를 이제 가져왔었는데 처음부터 쉴 틈 없이 주고받는 공방전에서의 약점을 드러내게 되면서 반대로 김민철 선수의 그런 난타전 능력으로 김민철 선수가 기분 좋게 뭐 거의 완승에 뭐 가까운 뭐 스코어를 만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4대 1 석점 차로 김민철 선수가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MVP 인비테이셔널 스포티비를 통해서 저희가 밤 11시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같은 시간에 스포티비 2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루트가 있죠. e스포츠 TV를 통해서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중계방송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어지는 챔피언스 리그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